지금 어떤가 지금 4.3.27 2편 2부 설교로 계속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주제로 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그 Y 기업이 그 사탄 Y 기업이 그 우리 자녀가 이렇게 면접관 그 면접을 가면 이미 전화로 도청해가지고 이미 추적해서 다 매수해서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 각본을 짜놓고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해서 세뇌시켜서 그 단어는 주로 명령 단어는 그 단어는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거죠. 네가 자살해 죽으라 할 수도 있고 남을 죽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단어를 이렇게 세뇌시켜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엄마 이상해. 나 오늘 면접한대.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잖아, 거기. 그런데 계속 이제 뭐 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뭐 계속 이렇게 전화가 오고 뭐 메시지를 막 150통을 막 보내는 거예요. 뭐 너는 뭐 국민학교 1학년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아니 면접 가서 보고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갈 수도 있지. 그거 직장을 싫어할 수도 있지. 그걸 싫어했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나님은 저자가 Y 기업에 매수당해가지고 뭔지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폭발시키도록 막 흠집을 내고 막 건드리고 있다. 신경을 건드린다. 내버려 둬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인터넷에다가 이 사실을 갖다가 올리면서 정말 여기는 질이 나쁜 뭐좀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속에 들어있는 글을 보는 순간 우리 딸이 글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능력을 나한테 주셨는지 내가 그 고소장에 들어있는 우리 딸이 했다는 그 글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50대에 중학교 정도 나온 수준의 저질스러운 남자의 형상이 떠오르면서 저자가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식은 그냥 조종당해서 그게 그 글만 쓰고 이걸 조종한 자는 저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Y 기업에 정신조종하는 그 자예요. 내가 자주 얼굴 낯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다가 너가 정말 이걸 썼어? 썼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범인들이 Y 기업에게 정신조종 당해가지고 범인으로 대차로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최진실 유골 도난 사건에서도 그 범인은 자기가 했다고 다 뒤집어쓰고 강원도 펜션에 이제 이것이 누군가 정신조종했다라니까 자기한테 이제 칼날이 들어오니까 Y 기업은 대타를 만들었는데 그 자는 경찰은 절대 저 자는 이런 전국 불특정 다수를 정신조종해서 인터넷으로 조종해서 이렇게 모이게 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저 사람 전혀 그럴 능력이 없다. 매우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일을 꾸밀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그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고 최진실 유골 도난 사건의 범인도 자기가 했다고 다 뒤집었어요. 근데 우리 애도 자기가 썼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쓴건 맞아요. 근데 그걸 정신을 조종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내용의 문구는 학력이 중졸 정도로 50대 키가 작은 비인격적인 험상궂은 악한 남자의 영혼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내가 자주 알고 있는 Y 기업의 하수인이었어요. 우리 집을 죽이는데 늘 앞장섰던 그 자예요. 그 자의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 낱말이나 문구나 내용이 전혀 평소에 우리 가족이 사용하지 않는 낯설고 거칠고 저숙한 문구였어요. 그건 우리 가족들이 쓰는 문구 아니었어요. 그 당시 20대인 내 자녀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무식한 50대 남자의 영혼인 내 모습 보이고 그 얼굴 형상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그 뒤부터 이제 Y 기업이 내 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가는 입구에 세워놓은 자동차가 나는 다 찌그러진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나는 당신 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찌그러져서 대형사고 난 것처럼 찌그러져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기업은 정신조종과 첨단기계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여 자살하거나 부통증 다수를 살인하는 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수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라. 그래서 30개의 블로그에다가 계속 이걸 올렸어요. 어떤 간증하고 이게. Y기업의 정신조종 당한 것이 나의 안수기도로 모두 삭제된 기억이 회복되자 조종 당해놓고 이 사람 기억을 삭제해버렸는데 안수를 하자 바로 그 기억이 다 회복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너 자녀를 죽일 것이다. 자살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너가 그 애를 안수를 하든지 지 스스로 보혈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부를 때 그 Y기업의 정신조종이 풀려난다는 거예요. Y기업에서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안수기도를 받든지 보혈 찬송을 부름으로 해서 이 마귀 사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비밀이 될 수 있었던 Y기업의 모든 본제가 나로 인하여 세상에 알려지자 Y기업은 첨단기계로 내 자동차를 급발진시키고 함정에 빠뜨리고 도로변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도로변에 세워서 시동 빨리 꺼라. 그리고 껐다가 다시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다 풀려난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Y기업이 우리 집을 빼앗겨서 방배동에 있는 우리 마지막 남은 한 채에 있는 Y기업이 또다시 네 그 마지막 집을 빼앗기 위해서 세입자를 동원하여 소송을 걸고 임대료를 연체시키면 내지 않을 것이다. 다 짜고 임대료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걸 것이다. 근데 44년 갖고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에는 우리 모든 집들은 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으니까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되고 다 순조롭게 됐는데 Y기업이 이제 들어와서 정시하면서 모든 세입자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내용 증명서 보내고 소송을 하고 임대를 계약이 될 것 같으면 방해를 치고 참 그리고 이제 Y기업은 나의 블로그도 뭐 보는 자리에서 숫자를 줄이고 이러는데 이 유튜브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숫자를 줄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들어오는 모든 시간과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걸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 내에서 오는 숫자하고 맞춘가 맞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를 몇 배로 줄였더라고요. 이것을 정치란에다 써라. 마지막 데이터가 다 나오면 이걸 비교해서 갖다 올려라 그런 거예요. Y기업에 매수당한 세입자들은 시세의 절반에 살면서 7년에서 10년 가까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주인에게 소송과 임대료를 Y기업이 시킨 대로 입금시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보내지 않은 거예요. 목을 조이는 거죠. Y기업의 특유 돈줄 지어서 부동산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헐값이 넘어가게 만드는 이 수법을 해서 우리 모든 부동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뺏겼어요. 그 Y 기업이 약속이란 것은 똑같은 수법으로 뺏기한 수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지난 35년 했던 것처럼. 35년 동안 방배동 부동산으로 단 한 번도 우리 집 임대를 놓은 적이 없었어요. 방배동산 부동산들이. 한 사람도 계약을 안 해요. 내가 전부터 붙여놓은 이상하다. 이렇게 이 집이 어떻게 이 집이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싸게 내놔? 지나간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이 값으로 집을 내놨지? 이 집이 문제가 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세입자들이 지방으로 전근가거나 그랬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아직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지방으로 전근 갈 때는 자기들이 부동산 내놔서 금방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들어온 세입자들한테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Y 기업이 우리를 방해를 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완도로 저기 귀촌에서 내려가는데 당신들을 내가 방 빼주러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빼나가는 조건으로 임대를 올리지 않겠다 사는 날까지. 집이 매매가 되거나 뭐 신축을 하면 몰라도 당신 사는 날까지 임대를 안 올리는 대신에 당신이 빼가라 그랬는데 7년을 살고는 저 보증금 1억 안 주면은 경매에 붙이겠다고 연락이 이게 Y기업에 매수당한 세입자들의 태도예요. 7년을 안 올렸는데 1억에 보증금 4억짜리 집을 1억에 50만을 받았는데 그 이제 임대료도 안 보내면서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악의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의 편에 서서 그 주는 돈을 받아먹고 잠깐은 꿀맛 같지만 그것은 죽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 집 앞에 사람이 자꾸 독가스를 해서 Y기업한테 돈을 받아먹고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냈는데 내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사이즈가 크다고 서울로 가라는 것을 기도를 해가지고 야감나 안 먹고 났는데 그것을 자극해서 폐암을 걸리게 하려고 그 독한 가스를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황금 계단으로 신발 신고 온 새 구두를 신고 와 쇠로 무쇠로 된 구두를 신고 와서 그 사람을 자근자근 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부서진 새가 자그락 바가지 깨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옛날에 한번 뼈가 다쳤다가 그 뼈가 다시 부러져서 입원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산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그 집이 장례식장이 딱 까만 국화꽃에다 장례식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을 바라볼 때. 집도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우리 집 도청하느라고 저 컨테이너 갖다 놨던 자리에다가 검정색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자기 하수인을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전부 다 하수인을 심어놓은 거지 우리 집 앞뒤로 귀촌집에다가. 그리고 독을 묻히고 독가스를 올리고 이 짓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Y기업이 돈을 주고 시켰는데 왜 그 자는 내버려 두고 이 자를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는 바로 네 턱 밑에서 당장 독을 묻히고 있으니까 이 자가 살려놓으면 또 그 짓을 하니까 죽인 거라고 그래. 그리고 저 자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악의 편에 쓰고 악한 사탄 멸망시키십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와도 아이 기업에 매수당하면 악마로 변했어요. 악에 가담한 인간은 가담한 후에는 인간을 포기하더라고요. 인간은 겉모양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선한 것이 담긴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 담긴 그릇은 음란하고 악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 집 지하에 살던 중국 교포가 11년을 살다가 이사 가면서
그 사람이 살면서 막 독을 대문에 묻히고 내 막,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면서 집을 사서 가나 봐요, 아마. 우리 집 세입자는 다 집 사서 나가. 갑자기 들어올 때는 막 그거 했다가 저 Y기업이 돈을 주니까 그 돈에 그냥 놀아서 악에 가담해주고. 집을 값싸게 임대해 주셔서 잘 살다가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지하 방두칸 임대료가 보증금 3천에 15만 원을 11년을 산 거예요. 안 올리고. 그리고 아이 기업에게 돈을 받고 악에 가담했다가 독을 묻히고 온갖 악에 가담했지만 떠나기 전에 진실을 말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감사한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4.3.27 주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악의 편에 가담해서 돈 몇 푼 먹고 악의 편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가담하지 말고 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4.3.27 주제는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